여러분, 오늘 우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또 한 사람 아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우리 좀 변화에 대해서, 평생 소원이죠. 저도 여러분 예수를 3대째 믿고 있는데 목사로서 평생의 소원이 좀 변화되는 겁니다. 진짜 지지도 잘 안 변해요. 성품도 안 변하고 여전히 게으르고 여전히 성질 부리고, 진짜로 평생 소원이 좀 변화되고 싶은데, 예수 안에 좀 변화되고 싶은데 진짜 잘 안 됩니다. 아마 예수님을 좀 잘 믿으려고 하시는 모든 분들의 아마 공통된 관심사가, 나는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가? 성화라고도 할 수 있겠죠. 나는 어떻게 하면 변화되는가? 아마 그런 마음들이, 그런 질문들이 아마 분명히 다 있었을 거예요. 뭐 예수를 뭐 그냥 대충 주일 일주일에 한번 그냥 의자 데우는 정도로만 생각하시는 분들 말고, 예수를 좀 잘 믿고 싶은 분들이 이런 고민과 질문을 많이 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변화돼서 예수를 좀 더 잘 믿어볼까? 여러분, 교회 이름이나 교단 이름을 봐도요, 좀 드러나요. 여러분, 그 침례교단 같은 경우에는 진짜로 그 침례라고 하는 말을 엄청나게 고수해요. 무슨 세례라는 단어도 있고 뜻이 같거든요. 혼용해서 써도 사용 없지 싶은데, 아우, 그분들은 여러분 침례라는 이 단어에 엄청 강조하고 주장하고, 예를 들면은 그 교단에 들어가려면 새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냥 다른 교단에서 세례 받는 거는 인정을 안 합니다. 다시 세례를 받아야 돼요. 그만큼 철저히 그 세례를, 예수를 잘 믿겠다는,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의 표현들이죠. 여러분, 순복음 어떻습니까? 복음 자체로도 여러분 좋은 단어잖아요. 복음. 근데 순수한 복음이래요. 순정한 복음이래요. 여러분, 순수하게 복음을 더 잘 믿어보겠다. 여러분, 성결교단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본질인 그 성결, 거룩을 가져와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 잘 믿어보겠다는 그런 의지들이 가득하죠. 변화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사람의 노력과 의지만으로는 절대 변할 수 없습니다. 제가 아무리 경험해도 사람은 스스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54년을 살아봤는데요, 절대로 절대로 안 변한다는 것을 미국에 와서 또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그 예전의 모습도 보고 지금의 나의 모습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끔씩 저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조금 변했다고. 저는 전혀 변한지는 모르겠고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나를 오랫동안 봐오셨던 분들은 제가 조금 변했대요. 제가 우리 집에 있는 사람을 또 얘기하는 겁니다. 예. 나는 변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분들은 그렇게 변했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나도 인식하고 인지하지 못할 만큼 천천히 변했고, 내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령님께서 하신 역사라는 것을 가르치는 증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에 여러분, 이 성령이라는 말이 한 400번 나옵니다. 변화는 나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에게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변화를 일으키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 조급해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은 성도를 순식간에 변화시키지 않으십니다. 바꾸지 않습니다. 또 사람은요, 금방 변화되지도 않습니다. 가끔은요, 뭐 가끔은 순간적으로 사람이 변하기도 해요. 당사자들한테는 엄청난 충격이고 큰 사건이지만요, 예수님의 기준으로 볼 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볼 때는요, 그런 갑자기 변하는 측면은 정말 지극히 작은 일부분입니다. 성도의 변화는 평생 동안 또 변하고 또 변합니다. 또 구원받고 또 구원받습니다. 성도의 변화는 일평생 긴 과정, 롱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보시고 내 노력으로 바뀌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 그리스도의 영이
나를 변화시켜 가고 바꾸어 간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그 변화의 그 시간표조차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이 정하신다는 것을 인정하시고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영이 바꾸시겠다면 그 주님의 시간표에 동의하시고 겸손하게 인정하십시오. 우리가 바꾸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상황으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고 바꾸어 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도 매일매일 내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서 획기적으로 변화되는 것을 원해요. 우리는 내 자신의 모습들을 보고 계속 실망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잘 변화되지 않는 것은요, 그것은 우리가 바로 한 사람, 아담, 첫 아담의 영을 받아서 그랬습니다. 그 아담의 타락한 본성, 그 본질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는 쉽게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그 한 사람, 그 아담의 영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염려, 걱정, 재조, 공장이에요. 그냥 눈만 뜨면 소망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생명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침에 눈을 뜨면 염려로 시작합니다. 우리는 아예 그냥 염려, 재조, 공장이에요. 우리는 다 공장장이에요. 그 아담의 영을 받은 우리는요, 아담의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본문 가운데 사망이 우리를 왕노릇하게 하는 겁니다. 사망과 죽음이 왕노릇해요. 여러분 2000년에 왕노릇한다. 2000년 전에 여러분이 왕노릇한다. 우리가 조선시대만 해도 여러분 왕노릇한다. 왕의 명명을 가지고 간다. 음영이라고 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뭐든지 다 통해요. 음영이다 그러면 그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그걸 거절하는 사람은 3대를 다 죽입니다. 왕의 명명은 곧 법이고 질서 그 자체입니다. 음영이다 그러면 아무도 여러분 대적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아담의 영을, 첫 번째 그 아담의 영을 받은 우리이기 때문에 그 사망이, 타락한 본질이 우리를 사망 안에서, 사망이 왕노릇합니다.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를 쥐어 흔들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우리를 완전하게 그런 사망의 왕, 사망의 법 아래서 우리를 완전히 죽여버리고 완전히 이렇게 끌고 다니고 우리를 완전히 질식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변화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뜰 때, 아침마다 우리가 눈을 뜨면요, 오차 없이, 한치의 오차 없이 정확하게 찾아오고 공짜로 택배 배송, 내 마음속에 현관문도 아니라 내 마음속에 택배가 딱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불안과 절망과 염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주 예수 그리스도 이 생명으로 인한 소망으로부터 시작하십니까?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그렇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나에게 배달 배송이 되는 게, 그것도 공짜로 배달되는 게 바로 염려와 절망과 분노와 미움과 스트레스와 피곤이더라고요. 제 자신이 뭐 그냥 염려 제조 공장이니까. 여러분 이거는요, 안 배워도 너무 잘 돼요. 본능적으로 안 배워도 너무너무 잘 돼요. 내가 오늘 지금 너무 화가 나니까 내가 의도적으로 딱 10분만 내가 분노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하고 여러분 화를 내십니까?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우리가 분내는 거, 화내는 거, 스트레스 받는 거, 염려하는 거는요, 결단을 안 해도 그냥 본능적으로 잘 됩니다. 뭐 짜증내는 거, 화내는 거, 염려하는 거, 걱정하는 거는요, 이거는 그냥 기가 막히게 타고났어. 우리가 그냥 아담식, 우리는 금수저입니다. 타고났어요. 그냥 너무나 쉽게 염려를 잘해요. 아침에 일어날 때부터 그렇게 출발하는 시간들이, 이 목사인 제가 그렇게 출발하는 날들이 더 많더라고요. 매 순간마다 불쑥불쑥 이 낙심과 좌절이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끌어다가 사망의 왕노릇을 합니다. 나를 괴롭힙니다. 이 좌절, 절망은 평생 동안 완전 우리들의 절친한 친구가 되어버립니다. 너무나 친숙해요.
뭐 어떨 때는 이런 염려가 내 친구인가 아닌가를 잘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염려와 걱정은 저에게 너무 친숙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오늘 본문의 해결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한 사람 아담이 우리에게 그렇게 절망을 주었듯이 동시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본문에 어떤 선물입니까? 17절에요.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넘치는 풍성한 은혜, 의의 선물이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의의 선물, 은혜와 의의 선물인데요. 넘치는 풍성한 은혜의 선물, 의의 선물을 날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생명의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사망의 왕노릇하는 게 아니고 생명 안에서 왕노릇합니다. 생명 안에서 왕이 주신 그 음영을 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사망으로 우리를 누르고 절망적으로 여러분 왕노릇하는 게 아니라 이 선물을 주시면서 의의 선물 풍성한 은혜의 선물을 주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의 왕노릇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안 되는가? 우리가 여러분 예수는 다 믿고 다 천국은 간다고 얘기하는데 이걸 누리지를 못해요. 우리가 이걸 풍성히 잘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생활 패턴들이 이걸 잘 누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혜와 의의 선물을 주시면서 생명의 안에서 왕노릇 하신답니다. 사실 우리에게 우리 죄인들에게 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의 선물을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값을 지불하시고 구속하시고 구원하시고 동시에 우리를요 어떻게 해요? 의롭다고 해주시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 의로워질 수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시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돈 주고 구속하고 구원하셔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선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부르는 그 순간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때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도 절망적으로 생활하는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우울하고 좌절할 때도 선물을 주시고 은혜를 부으시는 겁니다. 선물과 풍성한 은혜를 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의 실패는요 다른 게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좀 돈 좀 못 벌어도 되고 좋은 직장 못 가지는 게 그게 여러분 성공과 실패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실패는요 변화가 안 되는 것은요 그렇게도 우리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퍼붓고 부어주는 그 은혜를 그 선물을요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누리지도 못한 채 이 이민의 삶을 사는 그게 실패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선물을 풍성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그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누리시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며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시는 그 주권적인 정권적인 능력들을 삶 안에서 생활 안에서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사람 여러분, 아담의 영을 가지는 우리는요 스스로 절대로 변화될 수 없습니다. 작심 3일요? 여러분, 저는 작심 3시간도 안 됩니다. 의지력이 얼마나 약한지.
여러분, 아담의 영혼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절대 변화할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의 노력과 열정으로 여러분 40일 여러분 제가 금식하는 분을 제가 좀 종종 봤거든요. 제 친구 가운데도 있었고 우리 제가 가르치는 여자 청년 가운데도 있었고 예전에 사역할 때 40일 금식하는 분이 제 주위에 몇 분 계셨는데요. 와 여러분 진짜 대단합니다. 진짜 아무나 못합니다. 정말 이 금식하시다가 돌아가시는 이유를 제가 몸무게가 한 75에서 한 80kg가 나가거든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요 정말 체중의 반이 날아갑니다. 반이. 이 특별한 관리를 받아야 돼요. 물도 좀 드시면서 40일 금식하면 이렇게 뭐 회복 리커버리 하시는 여러분 그 과정을 철저하게 안 받으시면 굉장히 위험한 목숨에 위험을 느끼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요 40일 금식하고 새벽 기도를 여러분 뭐 5시, 7시, 9시 여러분 우리 한국의 교회 보면 뭐 새벽 기도를 뭐 그렇게 세 번씩 하는데 많잖아요. 주기도문 하루에 막 1000번씩 암송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렇게 내 노력으로 변화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찾아오시고 내 안에 함께 하시고 함께 거하시고 함께 얘기하시고 함께 교제하시면서 나누면서 그런 역사가 있을 때 그런 오랜 기간 그런 평생 동안 역사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은요 성령의 장입니다. 26번이나 성령이 나오는데 성령이 뭐 주격도 되고 소유격도 되고 목적격도 되고 역격도 되고 26번이나 나옵니다. 성령의 존재가 성령이 다 하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영이 다 주관하고 온전히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데 하늘보다 높은 곳으로 가고 바다 저 멀리 건너가고 땅속 어디까지 밑으로 가서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은요 예수 믿을 때 내 안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계시고 성전인 내 안에 계시고 이런 성전인 우리가 모인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시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성도 안에는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께서 아주 주체적으로 존재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성도는요 수동적으로 메인 존재가 아닙니다.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고 주면 먹고 여러분 이런 성도는 수동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의 입장에서도 인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장치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막 밀고 들으시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 때 그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능동적인 존재입니다. 수동적인 그런 메인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의 공간들을 우리가 열어놓고 하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그 세 가지가 바로 변화의 원동력이며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매주마다 제가 설교 때 강조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기도고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 주체적으로 역사하시도록요 이 말씀의 능력, 기도의 능력, 찬송의 능력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드라마 수백 번 보다가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다. 재미는 있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읽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모여서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능력의 찬송을 부르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면요. 육은 죽이는 것입니다.
아담 자체는요, 이대로 살면 죽습니다. 누구나 죽습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이요, 영은 살리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에게 직접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말씀이신 당신 자신, 여러분이 성경책이 말씀인데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걸 다 적어놓은 거 아닙니까?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말씀이신 당신이 영이고 당신이 생명이래요. 예수님 당신이 영이고 예수님 당신이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말씀, 그 생명, 그 영을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고 들어야 됩니다. 말씀과 큐티를 통해서. 왜냐하면요, 예수님의 그 말씀하신 것을 말씀에다 기록해놨잖아요. 그걸 우리가 큐티하고 묵상하고 읽고 때로는 막 쓰시는 분도 계시는데 너무 좋아요. 성경 안에서, 이 성경 안에서 예수님을 보고 듣고 느끼고 발견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변화의 원동력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명이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시기 때문에 매일 우리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합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우리가 생명을 가지게 되고 우리가 영을 가지게 되고 영은 살리는 것이니까 우리가 살게 되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요, 서기관처럼 바리새인처럼 단순한 지식으로만 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 교수님처럼, 교수님들처럼 신학적으로 과학적인 증명으로만 듣지 마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자체는 생명이고 영이시니까 묵상하고 읽고 들으면 우리 안에 생명이 충만하고 영이 충만하여 우리가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면서 성령 충만은 있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많은 여러분 그런 사이비 지도자들이 하루에 뭐 20시간 이상씩, 23시간, 4시간씩 하루 종일 기도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영은요, 반드시 말씀과 밀접해 있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환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실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영으로 부어지고 생명으로 부어지니까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하여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여기 붙이면 좋고 저기 붙이면 재밌는, 여러분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오래 해온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기도가 축복의 통로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기도를 통해 축복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기도가 축복의 통로라고만 한다면 그건 기도가 아니라 간구입니다. 간구, 그냥 구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과 교제하고 관계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대화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젊은 날들을 한번 다 떠올려 보세요. 권사님도 한번 젊은 날 한번 연애했던 시절을 한번 다 돌아가 보세요. 그 사람에게 잘 보이고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의 눈을 맞추고 대화하고 그 사람과 함께 있고 싶어하는, 여러분 뭐 2시간, 3시간 되는 거리를 막 바래다주잖아요. 괜찮다고, 나 안 피곤하다고 막 바래다주고 막 그렇게 막 정신 나간 일들을 막 하잖아요. 너무나도 막 잘 보이고 싶어가지고 막 눈을 맞추고 막 교제하고 싶은 그런 뜨거운 마음들이, 그런 교제, 기도는요, 철저히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 하나님도 나의 뜻을 알고,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요 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끊임없이 우리 하나님과 소통하며 대화할 때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오시고 풍성히 누리시고 풍성히 그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을 누리고 감사하고 찬송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얻은 그 영과 생명을 기도를 통하여 그분 안에 넘치게 하고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이고 기도를 정기적으로 기도를 시간을 정해서 하는 좋은 습관을 가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개인마다 시간들을 꼭 정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하시든지 아니면 주무시기 전에 하시든지 아니면 일어나자 말자 기도를 하시든지 출근을 하셔가지고 기도를 하시든지 퇴근을 하시고 기도하시든지 반드시 그 기도의 시간들을 확보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복을 받으나 기도 자체가 축복만을 구하는 통로가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기도의 진정한 목표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관계이고 사귐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변화되는 이 마지막 세 번째는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런 찬송을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그것이 우리가 변화되는 원동력입니다. 사랑 여러분, 찬송은 역시 하나님의 영이 살아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찬송을요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보다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 찬송하는 것이 저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찬송으로 은혜를 받고 찬송으로 능력을 받고 한다는 이게 깨달아지기까지 한참 동안 시간이 걸렸습니다. 노래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음악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왜 그렇게 힘들었냐면요 이 찬송을 자꾸 노래로만 보는 거예요. 자꾸 찬송을 내가 자꾸 하려고 하는 게 자꾸 내 입으로 육신으로만 자꾸 찬송을 하니까 찬송이 되게 어려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찬송은 내 입으로 하고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하는 것도 맞지만 동시에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하시고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찬송하실 때 이 찬송에서 우리가 자유로워질 수 있고 이 찬송이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찬송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찬송의 능력을 이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우면 의도적으로라도 찬송을 보시고 찬송을 펴시고 찬송하십시오. 때로는 곡조를 몰라도 그 가사 때문에 우리가 변화되고 은혜를 받습니다. 반드시 그 은혜를 주십니다. 저희 집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상황이 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찬송가를 가지고 와요. 찬송가를 가지고 와서 1장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찬송 때까지 그냥 그걸 하루 종일 그냥 계속 부르고 있더라고요. 계속. 저는 목사고 제 아내 사모인데. 근데 저는 이제 그걸 제일 처음에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상황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할까? 측은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데 미국에 와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날 때마다 아내가 그 찬송의 능력을 믿고 때로는 이 곡조를 몰라도 그 찬송의 가사를 엎조리면서 계속해서 부르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은혜를 제가 계속해서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합니다. 저는 그 찬송의 능력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집에 있을 때 저도 답답하고 어려울 때 찬송을 듣습니다.
여러분 요즘은요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 유튜브를 딱 켜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장르별로 장수대로 악기별로 모든 입맛에 다 맞춰가지고 완벽하게 다 준비가 있습니다. 그걸 키시고 함께 기쁨으로 여러분 찬송하시면 몇십 분이 되지 않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들이 여러분 안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시면 내 안에 계시는 성령으로 찬송하시면 방언 기도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방언을 기도하면 그 기도가 쉽고 오래 기도할 수 있는 것처럼 성령으로 기도하고 내 능력으로 여러분 찬송하지 아니하면 이 찬송이 즐겁고 기쁘고 행복한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어요. 아무 상황도 변화되지 않았지만 그런데 찬송하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이유 자체를 모르는 그 기쁨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목소리만 의지하지 말고 내 능력만 내 열정만 의지하지 않고 내 안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찬양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쁘게 주시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찬송하는 이 포도주가 되게 하셔서 그 시간 생명의 포도주에 취해서 내가 찬송하고 또 여러분이 찬송하는 그 기쁜 찬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는요 찬송으로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들으시고 그 찬송의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이 한 주 도전하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노력으로도 내 능력으로도 해야지만 그것으로 완벽하게 이룰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께서 말씀으로 기도로 찬송으로 함께할 때 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 온전히 내가 변화되어질 수 있으며 그 변화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우리 주님과 함께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